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여러분 신년快乐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류한은 이제 중국의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임을 느끼고는 그 시선을 외국으로 돌립니다. 그가 눈여겨본 건 몰리브덴을 함유한 광물질이었습니다. 이 몰리브덴은 강철의 강도와 그 윤활도를 높여주는 고급 철강제 생산의 필수적인 부원료입니다. 2009년 몰리브덴이 가격이 쭉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호주 쪽이 몰리브덴 회사가 더욱 그랬답니다. 그 회사는 자금난으로 그냥 회사가 휘청일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10월 19일 류한은 홍콩에서 그 회사와 계약하고 2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 회사 주식이 55.3%를 사들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에 신경 썼다고 합니다. 이 투자는요, 중국이 민간 기업이 호주에서 투자한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또 호주의 태양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계획하자 이 당시 호주 총리가 직접 류한한테 전화해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는 그 소문이 퍼지자 미국의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는 그냥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그냥 낙후한 국가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큰 투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. 사실 이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는 몰리브덴이 전문 회사인데 새로 발견한 큰 광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때 몰리브덴의 가격이 하락세로 그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. 제네럴 몰리는 사람을 파견하여 류한을 뵈러 갔다고 합니다. 류한 형님, 우리 아메리카에도 몰리브덴이 많아요. 와서 좀 투자해요. 라고요. 몰리브덴이 있다고?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? 적어도 59만 톤은 됩니다. 그래? 좀 있네. 옜다. 8천만 달러. 먼저 니네 회사 주식 30%만 먼저 살게. 그리고 니네가 일하는 거 보고 잘하면 7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몰리브덴을 채굴할 수도 있다. 그 아메리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혹시 숫자를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소식은 미국이 매체까지 전해졌고 그 기자들은 머나먼 중국으로 인터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. 류한은 국내 매체의 인터뷰는 자신이 소문나는 걸 꺼려서 맨날 거절했지만 이 외국에서 온 인터뷰는 흔쾌히 받았다고 합니다. 그쪽에 자신을 많이 알려서 이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. 2010년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중국에 와서 한 호텔에서 류한을 기다립니다. 이어 점심때가 되자 류한은 이 사진 속의 밍크코트를 입고 이 검은색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끌고 와서 내립니다. 네, 이 사진은 그 외국 기자가 찍은 한창 정성기였던 류한이었죠. 점심시간이잖아요. 점심 식사를 하며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 점심 메뉴는 끄툰츠라고 했답니다. 이 끄툰츠는 광동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입니다. 바로 상어 지느러미를 그 비둘기 배 안에 집어넣고 여러 향신료를 섞어서 여러 번 끓여서 요리하는 겁니다.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중국에선 아주 유명한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. 이어 그 요리를 즐기면서 기자는 묻습니다. 류한씨, 호주에서 투자와 그 미국 쪽의 투자는 그 량이 어마어마하던데 혹시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? 라고 물었답니다. 그 뭔 소리요?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 거라면 왜 여기까지 거 투자하겠어? 정부가 도와주면 아예 미국에 있는 몰리브덴을 그냥 몽땅 사들이고 말지. 우리 중국은 말이요, 예전에 니네가 알고 있던 그 낙후한 중국이 아니다. 와, 그럼 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? 사실 그때 막 날아다니던 2010년에 이 류한이 나이 45세밖에 안 됐었죠. 이어 류한은 얘기합니다. 나 류한은 밥 한 끼 배불리 못 먹는 힘든 가정에서 자랐어. 나의 모든 것은 내 두 주먹과 머리로 이루어낸 거야. 라고 하면서 이 아마주에서 트럭 하나로 그 목재 장사를 하며 시작했던 경력을 그냥 쫙 얘기했답니다.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모든 건 그냥 개혁개방을 진행한 중국 정부의 덕이라고 덧붙였답니다.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의 그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. 류한은 이렇게 애국심이 크고 항상 다 국가가 해준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참 씁쓸했죠.
그렇게 식사도 끝나고 인터뷰도 끝나고 류한은 기자들과 함께 호텔에서 나옵니다. 그 카메라는 류한이 페라리에 오르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류한이 갑자기 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. 류한 총라이도스인자 류한 총부스소 그 뜻인즉 류한은 언제나 승자이다. 류한은 백전무패이다. 이런 뜻입니다. 이 말도 류한이 남긴 아주 유명한 대사이고 나중에 중국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. 류한은 일전 한 푼 없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이런 강대한 그만이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참 쉽지는 않았죠. 이어 그는 약속대로 미국이 제네럴 몰리라는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들입니다. 그리고는 그가 장악한 몰리 부대 량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먹게 됩니다. 하지만 호주 쪽에서는 이 류한이 또 미국이 몰리부덴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자기 나라 몰리부덴 회사도 사라고 요청했답니다. 그 가격을 더 합리하게 줄 수 있다 이거죠. 싸게 주면 먹어야지 하고는 호주 쪽이 몰리부덴 회사 쌍더스를 통째로 사들였다고 합니다. 그 가격은 자그마치 90억 위엔이었죠. 회사는 사들였는데 그 몰리부덴 광산을 개발하는데 드는 돈은 더욱 어마어마했답니다. 이 광산을 개발하려면 제일 기초적인 시설 건설과 그 교통수단이 건설이 필요한데 이것만 50억 위엔이 필요했답니다. 이런 투자의 위험성도 크고 그 금액이 너무나도 컸기에 중국 정부가 끼어듭니다. 류하나, 네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이 얼만데 또 그 몰리부덴 광산까지 개발하려고? 야 이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니 너만큼 자금력이 탄탄하고 확실한 사람 하나 찾아와 그리고 함께 투자해 아니면 그게 아무리 네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못 뺀다 라고 합니다. 이 통지는 중국이 파가이웨이라는 데서 보낸 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.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이 건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나중에 들통난 건데 류한이 호주에다 전파한 건 투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 중국에서 이 고관들한테 달달한 사탕을 주고 껌과 바꿔먹었던 수법을 호주에다 그냥 수출했다고 합니다. 자, 대단하죠? 류한 때문에 그때 한 썰렁한 개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. 이 천당으로 가는 길을 새로 닦아야 하는데 난다 긴다 하는 각 나라의 건축회사들이 그냥 다 모였다고 합니다. 처음에 나선 건 인도의 건축회사였는데 3,000원이 필요하다. 건축재료비 1,000원, 일꾼들 인건비 1,000원, 그리고 나이 이윤 1,000원 라고 했답니다. 괜찮네. 비싸지도 않고. 다음 사람. 네, 이어 두 번째는 독일이 건축회사였는데 재료비 2,000원, 인건비 2,000원, 나도 2,000원 벌어야 돼서 총 6,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답니다. 독일 사람들은 질량을 많이 따졌기에 인도보다 두 배랑 더 비싸네요. 네, 이어 세 번째는 류한이었다고 합니다. 우린 9,000원이 필요하다. 에? 이어 천당이 관리인이 깜짝 놀라며 뭐?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떻게 독일보다 더 비싸야? 니네 뭐야?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. 이어 류한은 피식 웃으며 에이 천당에서 9,000원 빼와 그럼 3,000원은 너 관리인한테 주지. 야 너 관리인에서 언제 그런 큰 돈 만져보겠니? 그리고 3,000원은 내 거고 나머지 3,000원은 인도 애들한테 줘서 만들게 해! 라고 했답니다. 이어 그 관리인은 헐 그런 기막힌 방법이 있었네. 류하나 이 천당으로 가는 다리 건설은 네 거다! 라고 했다는 그 시기 썰렁한 개그였습니다. 이는 그 당시에 중국의 초대박난 부자들이 그 부패한 사업 방식을 묘하게 표현한 거였습니다. 이 또한 역시 류한이 제일 잘하는 거였죠. 류한이 투자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. 2012년에 아프리카의 한 철광을 사들이게 됩니다. 하지만 그 철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류한은 한 희유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. 남아프리카에는 나미비아라는 국가인데 여기 우라늄이 풍부한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우라늄은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. 원자탄을 만들려면 이 우라늄의 쇠파이프, 폭약 하나에 기폭장치 하나 이런 간단한 장치들만 있으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2차 세계대전일 때 미국이 일본한테 던진 그 원자탄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 이름하여 리틀보이였죠.
그 리틀보이에는 60kg의 우라늄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1kg 우라늄만 핵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한 거랍니다. 네,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 비참했죠. 이런 원자탄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만드는데도 쓰였죠. 그럼 대체 류한은 뭘 하려고 이 우라늄 광산을 구매했던 걸까요?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. 류한 18회에서 다시 짜이제!